좋아요, 구독!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맥스, LS, 흥아해운, 가온전선, 고려제강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코스맥스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ODM 쪽에서는 뭐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 쪽에 대한 좀 성장성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좀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좀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부분들부터 이후로 지금 해외 법인 쪽에 대한 고성장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 뭐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이미 견조한 이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1분기 이후로도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뭐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소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나서 생각보다 지금 매수세가 좀 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평가라는 부분들의 투심이 자극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그 기대감에 일부 좀 들어와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 좀 시가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도 화장품 섹터가 그래도 강하게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1.1% 정도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ITM 반도체, VT, HLB 제약, 젠백스 링크, 마녀 공장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마녀 공장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 쪽에 대한 섹터의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마녀 공장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원래 좀 마케팅 투자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실적에는 좀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작년에 좀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마케팅 투자를 했던 부분들의 해외 판매 채널 부분들이 좀 성장세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미 뭐 드럭스토어 쪽에서는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트코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을 만큼 오히려 미국 쪽과 일본 쪽에 대한 채널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면서 다변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해외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붙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좀 강한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판매 채널 역시도 견조한 이 흐름이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좀 현저히 줄어들고 그만큼 좀 상방에 대한 부분들, 즉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녀 공장을 충분하게 체크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